족저근막의 인장 하중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첫 발을 디뎠을 때 이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던 족저근막염 보조기인 나이트 스플린트를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시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족저근막염이신 분들이 저녁에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루하지 않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족저근막염이신 분들이 제일 많이 겪으시는 게 바로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을 때 특히 이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수면 활동 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는 동안 발목은 지금처럼 발목이 아래로 처지는 발바닥 굽힘인 상태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자고 일어나 바닥에 체중을 지지하게 되면 다시 발바닥은 발바닥 굽힘에서 발바닥이 들리는 발등 굽힘이 되면서 중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종아리 뒤쪽 근육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종아리 근육이 발바닥 굽힘으로 인해 수축해져 있다가 발등 굽힘이 되어 다시 팽팽해지면서 발목의 발등 굽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발에 과도한 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의 인장 하중을 증가시키게 되면서 첫 발을 디뎠을 때 이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시 나이트 스플린트를 착용하여 발목을 발등 굽힘 자세로 유지한다면 이 종아리 근육과 족저근막의 긴장을 감소시켜 일어나서 첫 발을 디뎠을 때 발 뒤꿈치의 통증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나이트 스플린트를 착용한다 해서 종아리 근육이 땡길 정도로 발목 양쪽에 들어가 있는 스트랩을 당겨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행을 할 때 발등 굽힘이 최소 약 10도 정도이기 때문에 앞발을 지금처럼 살짝 들릴 정도만 당겨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면 시에는 지금처럼 나이트 스플린트를 착용하지만 낮 시간에는 맞춤형 의료용 깔창을 구매하셔서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족저근막염이신 분들이 수면 시 이 나이트 스플린트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5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